그래서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It tastes like two Asian flavor. 제 어깨동무를 이렇게 하면서 You know my usual 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딱 브라끈 있는 데 있죠. 거기를 이렇게 만지면서 Say cheese, say cheese 라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목 보고 놀라서 달려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채널에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었던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와 또 제가 얼마 전에 당했던 성추행에 관련된 내용까지 한번 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추행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닌가? 인종차별에 대한 걸 먼저 얘기할까? 둘 다 너무 썰이 되게 흥미로운 썰이기 때문에 제가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뭐 원하세요? 인종차별 먼저 듣고 싶으신 분? 성추행 먼저 듣고 싶으신 분? 아, 인종차별 얘기를 먼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뉴질랜드 워홀과 관련된 유튜브를 계속해서 해오면서 개인 메시지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받아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메시지들은 많이 줄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오시더라고요. 뉴질랜드로 워홀 가려고 하는데 거기 인종차별 안 심한가요? 옆 나라 호주에서는 인종차별 많이 일어나던데 뉴질랜드에서 그런 일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되게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아, 뉴질랜드에 인종차별이 적은 나라들 중에 하나이고 제가 지금까지 뉴질랜드에 살면서 큰 기억에 남을 만한 인종차별을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대답을 이제는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종차별이 사실 저한테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제가 그 일어난 일을 제 눈으로 직접 봤을 뿐이긴 합니다 사실. 근데 그 일을 당하신 분이 바로 제 이전 영상, 그러니까 와이에케 다녀온 영상 그 이전에 제가 롤모델을 찾았습니다 하고 올렸던 인터뷰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등장하신 분이 당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 성함은 로건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분을 로건이라고 말을 할게요. 사실 로건이 저희 카페에서 일을 가장 오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손님을 서빙하거나 메뉴를 설명하거나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인데 또 인터뷰 영상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뭐 영어가 부족하거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일은 뭐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날이 공교롭게도 1월 1일이었어요. 저희 카페가 1월 1일도 오픈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건이 어떤 테이블에서 되게 쩔쩔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미 서빙이 나간 그 음식을 가지고 키친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걸 팬케이크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더의 실수를 거의 안 하시는 분인데 오더의 실수가 있으셨나? 했는데 갑자기 저희 카페의 오너가 이제 되게 덩치 큰 백인 남자분이거든요. 그분이 그 테이블로 가서 뭐라고 그 분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손님분들이랑. 근데 그 손님분들 역시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 커플이었어요. 근데 그 두 분이랑 이렇게 막 한참 얘기를 나누더니 알겠다고 하고 이제 돌아오더라고요. 당장 뭐라고 물어보진 못했고 이제 그분들이 다 드시고 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으셨더라고요. 일단 그 손님들은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 커플이었어요. 그분들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으니까 로건이 이제 응대를 하러 그 테이블로 간 거죠. 그 할머니가 메뉴 뭐가 맛있냐 추천을 해달라 라고 했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건이 이 카페에서 가장 오래 일을 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키위 여자분들이 어떤 메뉴를 많이 드셨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메뉴 중에 미소 익플란트라는 메뉴를 자주 시켰던 게 생각이 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이 메뉴 되게 자주 나간다, 많이들 드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서 그 할머니가 그 메뉴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준비되고 로건이 그 테이블로 미소 익플란트를 서빙을 했겠죠. 서빙하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카운터 돌아왔는데 갑자기 그 테이블로 다시 불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It tastes like two Asian flavor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여튼 two Asian flavor라는 그 단어를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게 사실 Asian flavor라는 단어가 항상 인종차별적인 단어가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저희끼리 베트남 음식점에 갔어요. 그래서 쌀국수를 먹는데 우와 이거 진짜 베트남 맛 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 집 쌀국수 진짜 현지 음식 같고 맛있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처럼 to Asian flavor라고 말을 하면서 음식을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는 당연히 네, 인종차별적인 단어로 쓴 거겠죠. 근데 본인은 그 사실을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인종차별적인 단어라는 걸. 그래서 이제 로건이랑 저랑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 로건 다음으로 또 그 테이블에 가서 그 손님을 응대했던 저희 카페 오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Your place have too many Asian stuff. 근데 그 말을 했다는 거를 저랑 로건한테 전달을 하면서, 이제 그분은 백인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본인이 너무 그 상황이 창피하고 그분도 너무 어이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it's so embarrassing, I'm so embarrassed 하면서 진짜 얼굴이 다 빨개지고, 그리고 웃긴 건 그 할머니는 같은 백인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방금 이 말을 전달해 주신 저희 카페 오너는 중국인 파트너가 있고, 그러니까 완전 그 할머니는 상대를 골라도 또 한참 잘못 골랐던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크게 말싸움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좋게 좋게 해서 돌려보내는 식으로 해서 상황이 끝나긴 했는데, 저는 그런 진짜 직설적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을 뉴질랜드에서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까지도 그게 너무 기억에 남고, 이거는 뭔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앞으로 내가 이 뉴질랜드에 살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뉴질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이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저희 카페에 또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되게 키가 큰 백인 할아버지인데, 그냥 되게 스탑들한테 되게 친근하고 뭐 재미는 없지만 농담도 많이 건네고 하는 그런 할아버지예요. 그냥 매번 혼자 와서 밥이랑 디저트랑 커피랑 마시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손님이 또 오셨어요, 최근에. 근데 갑자기 그 백인 할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아 그래, 사람이 늙으려면 저렇게 늙어야지, 곱게 늙을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다 먹은 커피잔을 치우러 그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치아도 약간 성치가 않고, 또 제가 여기 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아직 제가 영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들었나 보다 하고 다시 sorry 라고 했더니 니하오, it's 니하오 hello right?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렇게 저한테 제 얼굴 앞에 대고 니하오라고 하는 걸 처음 겪어보거든요. 다행히 근데 제가 니하오에 대한 거는 많이 보고 또 저도 겪어본 적 있고, 그건 큰 인종차별적인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크게 제가 막 화나지도 않고 그냥 약간 얼탱이 없는 그런 느낌으로 I'm not Chinese 라고 하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이제 어이가 없는 건, 아 그래, 사람이 늙으려면 저렇게 늙어야지, 그 당일에 그 할아버지 저한테 니하오라고 했다는 그게 좀 웃기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니하오에 대한 거는 할 얘기가 있어요. 사실 뉴질랜드에 와서 니하오라는 걸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걸 처음 당했을 땐 뭐야? 내가 동양인이어서 다 중국인으로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니하오를 처음 들은 날은 혼자 막 씩씩거리면서 집에 와서도 아니 니하오라고 했다니까 하면서 플랫메이트한테 말하고, 계속 그걸 며칠 동안 아 나한테 니하오라고 하다니 막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며칠을 보낸 적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게, 제가 뉴질랜드에 점점 지내면 지낼수록 저 사람은 분명 한국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중국인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분명히 중국인하고 한국인 얼굴 구별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 와서 뭐지? 진짜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별이 힘든 사람도 있구나, 이거를 여기 와서 깨닫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저도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저희가 보는 중국인들은 약간 조상 계열이 살짝 갈라진? 그러니까 약간 생김새가 달라서 저희가 진짜 확실하게 저 사람은 중국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한국에는. 근데 여기 뉴질랜드에는 저희와 비슷한 혈족? 뭐 계통을 가진 그런 중국인
한국인들도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한국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중국인인 경우도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하물며 저 같은 한국인도 누가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똑같아 보이겠어요. 그래서 아 그래 이제 네가 가다가 니하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구별을 못해서 그런 거다. 인사하고 싶은데 구별을 못해서 그런 거다 라고 납득이 되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친해지고 싶으면 니하오라고 하진 않겠죠. 사실 친해지고 싶으면 어디서 왔니 물어보고 뭐 뉴질랜드에는 어떻게 왔니 뭐 여기서 오래 살았니 뭐 이런 질문들로 시작하겠지만 여튼 예전에는 니하오 하는 게 100% 인종차별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길 가다가 니하오라고 하는 거는 아 그냥 어느 정도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다 라고 제가 마음을 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길 가다가 니하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인 너네가 중국인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핀트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 동양인을 보고 무조건 니하오라고 인사하는 것 자체가 그냥 동양인은 다 똑같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분을 나빠하는 거지 막 중국인을 싫어하고 뭐 중국인에 대해서 차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다? 그건 진짜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이번 영상에는 영어 서브타이틀을 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말을 해봤자 크게 뭐 영향이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종합을 해보자면 최근에 직설적인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을 처음 봤고 아 뉴질랜드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약간은 좀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2년이 넘도록 크게 인종차별적인 사건을 겪지 않았던 거는 아마 제가 오클랜드 시티나 뭐 시티 주변 정도 가까운 곳에 살아서 또 오클랜드라는 도시가 그리고 넓게 보면 사실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는 아무래도 찐 키위들은 오클랜드 시티에 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서울에 진짜 서울에 태어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약간 경기권에서 사는 사람들이 일만 하러 시티로 나오는 것처럼 약간 오클랜드 시티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종차별 사건을 목격한 제 카페가 오클랜드 시티랑 살짝 떨어져 있는 동네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가 로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동네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동네가 좀 더 현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로 갈수록 그런 정신 나가 교육받지 못한 멍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경험이 되게 신선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인종차별적인 거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열심히 한 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그중 반 30분이 날아갔네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추행 얘기는 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카페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2주쯤 됐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어느 날 백인 할아버지 손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마치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국밥집 같은데 들어가면서 아 이모 여기 국밥 두 개요 하고 자리 앉는 것처럼 그 할아버지도 들어오면서 Can I get my tea? 하면서 자리 앉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티를 말하는 건지 모르죠. 저는 아직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Which tea would you like?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제 어깨동무를 이렇게 하면서 You know my usual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걔 usual로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아 sorry I'm new here 라고 했더니 저랑 일하는 다른 친구가 아 댄들라인 티를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갖다 주고 아 저 사람 티는 그건가 보다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은 뭔데 나를 처음 보자마자 어깨동무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기분이 한번 나쁘고 나서 아 그래 그 사람은 원래 약간 친근한 성격이 소유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보려고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기분이 나쁜 걸. 그래서 아 이거 기분이 나쁜 건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고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을 뭔가 요주의 인물처럼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제가 출근하지 않는 날인데 제가 로스터를 착각해가지고 출근을 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막 6시 반에 와가지고 오픈을 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로스터에 없네? 없네? 하고 그래도 이왕 일찍 온 김에 브런치나 먹고 가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브런치를 시켜서 바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 허리 쪽으로 어떤 손이 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여기 내 자리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쳐다보니까 그 할아버지인 거예요. 일단은 깜짝 놀래가지고 아 미안하다고 근데 사실 미안할 필요 없죠. 저는 그때는 저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손님이니까
근데 여튼 제가 이미 본능적으로 아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난 상태여서 내가 다른 자리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나를 위해서 그럴 필요 없는데 허허허 하면서 그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보기가 싫어서 그 사람의 등이 보이는 뒷자리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갑자기 제가 어디 앉는지를 확인하고는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제 손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어 너 내 등이 보고 싶었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 자리를 옮길 필요 없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등이요?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뭘 보고 싶고 말고 그 사람 꼬추가 거기 달려있었어도 저는 안 쳐다봤을 거예요. 여튼 그래서 제가 불쾌해서 손을 빼고 내가 그냥 이 자리가 좋아서 여기 앉은 거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했더니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앉더라고요. 그래서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세 가지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깨동무 당하고 허리 만지고 제 손 만지작거리고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분명 내가 조심을 해야겠다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무슨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튼 그런 새끼는 안 만나는 게 제일 최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할 때 그 손님이 오면은 최대한 다른 직원한테 아 네가 대신 서빙 좀 해줄래? 나 저 사람 싫어해 라고 설명을 하고 또는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제가 최대한 다른 일 하면서 바쁜 척을 했어요. 그 사람하고 절대 말을 안 섞으려고. 그렇게 피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별일이 없이 한 두세 달 이렇게 지나고 새해가 됐어요.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아침에 또 새벽에 오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손님들이 드나드는 정문을 아직 오픈을 한 건 아닌데 그 스텝들이 왔다 갔다 하는 후문이 있거든요. 거기로 그 할아버지가 들어와요. 종종 사실 거의 매일 전에 오너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줬대요. 그래서 지금 오너가 바뀌었는데도 그 사람은 정식 오픈 시간 전에 그렇게 뒷문으로 들어와서 스텝들한테 장난을 친다거나 뭐 혼자서 의자를 내려서 자리에 앉고 막 이래요. 근데 사실 오픈 시간에는 아직 손님을 응대할 의무가 없으니까 전 제가 할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날은 캐비넷 푸드의 메뉴가 이제 매일 바뀌니까 그거를 펜으로 적고 있는데 이제 유리창에 치즈 스콘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즈에 CH 딱 적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 옆에 와서 제 등을 만지면서 Say cheese, say cheese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등도 그냥 만진 게 아니라 제 딱 브라끈 있는 데 있죠. 거기를 이렇게 만지면서 Say cheese, say cheese 라고 하는 거예요. Say cheese도 되게 기분 나빴고 브라끈 만진 건 당연히 더 기분 나빴고 근데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냥 대꾸를 안 했어요. 일단 저도 거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거든요. 아 이 새끼 봐라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제가 대꾸를 안 하니까 딴 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캐빈의 아래쪽에 샐러드를 또 적고 있었어요. 아래쪽이다 보니까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다리 사이로 뭐가 훅 지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참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참새가 식당이나 카페 안에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 참새가 지나갔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캐빈의 푸드를 다 적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서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머핀을 이렇게 뒤집어서 쿨다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등 뒤로 뭐가 날아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날아온 게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노란색 고무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제 등 뒤로 고무줄을 날린 거죠. 근데 그 짓을 할 사람은 그때 그 시간에 그 카페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새끼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뭐 하자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여기서 제가 아 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반응조차도 걔한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도 제가 딱히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걔가 저를 불러서 너 내가 고무줄을 던졌는데 왜 반응 안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ause it's not funny'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그래도 내가 고무줄 던졌을 때 반응을 했어야 됐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s not funny at all' 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 한 문장밖에 말을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제가 이전에 뭔가 인종차별적인 거나 성추행과 관련된 거라던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안 웃기다고. 여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매니저가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퇴근하고 매니저한테 장문으로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방금까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있었던 일들을 다 말을 하고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원하는 건 그 사람이 매주 화요일에 브런치를 먹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화요일 시프트를 주지 말고 두 번째로 가능하다면 이 사람한테 트레스파스를 걸었으면 좋겠다. 이 트레스파스라는 게 뭐냐면 일단 뭐 개인 대 개인 뭐 업장 대 개인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원하
원하지 않는 사람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돼서 그걸 이 사람한테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매니저가 알겠다고는 했지만 그걸 하진 않았고 그냥 저를 이제 화요일 시프트에서 빼주긴 했어요. 근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사실 저는 아, 이 사람이 내가 동양인 여자라서 쉽게 보여서 그러는 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같이 일하는 셰프도 중국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중국인 친구한테도 계속 막 펜 같은 뾰족한 걸 가지고 막 막 이래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내가 동양인 여자여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동양인한테 저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이 일하는 백인 여자의 두 명이 있거든요. 한 명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한 명은 16살이에요. 근데 그 두 여자애한테도 제가 겪었던 일을 말했더니 아, 걔 내 브라끈도 만졌어. 걔 내 허리도 이렇게 만졌어. 내 손도 만졌어. 내 어깨를 주물렀어. 이런 경험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무슨 장애인을 비하 뭐 이런 거 아니고 진짜 그 정도면은 약간 그런 진짜 그런 병이 있지 않나요? 사회에 정해진 그런 룰과 선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그거를 그냥 뭐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간 덜 떨어져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신선하고 황당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성추행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같이 방법을 강구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일을 당했던 다른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피하면 되지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생각을 해봤는데 서양권 문화 플러스 뉴질랜드의 그런 섬나라적인 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서양권에서는 아무래도 뭔가 성적으로 좀 더 개방돼 있다고 해야 하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아서 이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로 약간 섬나라 사람들이 아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격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 따뜻한 나라 섬나라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얘네도 아 그냥 피하면 되지 뭐 저런 사람도 있나 보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친구들끼리 싸운 적도 없고 연애하면서도 싸워본 적이 없고 그럴 정도로 약간 갈등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갈등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건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의 권리라던가 자기 몸을 지킨다던가 이런 것들. 근데 여기 친구들은 물론 표본이 되게 작긴 합니다만 저랑 같이 그런 일을 당했던 친구들이어서 작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제일 화나고 제일 열심히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게 저거든요. 같이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별로 적극적이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잘 모르겠어요. 이걸 그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도 좀 안타깝고 만약에 한국이었으면은 CCTV도 되게 많이 달려있고 제가 한국말로는 유창하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을 것 같은데 여기는 CCTV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도 힘들고 또 만약에 제가 당한 것만 가지고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겪어서 나 너무 불쾌했고 힘들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가해자를 부르겠죠? 근데 가해자가 더 영어로 열심히 자기의 무죄를 주장을 한다면 저는 영어도 딸리고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해외 살이 선배님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인종차별이나 이런 동양인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 꼭 동양인이 아니어도 여튼 해외에서 당했던 성추행 같은 게 있으시다면 그것도 공유를 해주시면 앞으로 해외 생활을 해나가실 분들한테 대도 서로서로 되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작년부터 그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내가 또 자극적이고 힘든 얘기 듣기 안 좋은 얘기 우울한 얘기들을 할 필요 있나 나는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을 담은 영상들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는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어서 부득이하게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영상이지만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토크가 좀 길긴 했지만 좋아요랑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이 영상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할 수 있게 더 넓은 곳에 이 이야기를 퍼뜨릴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재미있고 즐거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